여긴 어쩐 일이세요? 어? 나. 할머니! 여기 왜 왔어? 화장이 할미요. 예. 자, 우리 화장이 좀 잘 좀 봐주세요. 아, 예. 선생님, 이리 좀 와보세요. 예? 아이, 저 괜찮아요. 아이고, 이거 암대서나 못 먹는 거요. 여기서 내가 직접 물질에서 잡은 아주 싱싱한 거라고. 아, 할머니, 우리 그거 팔아서 배 타기로 했잖아. 이제 시방 배 타는 게 문제냐? 아, 자, 먹어봐요. 이거 순수한 자연산 전복이야. 자, 예. 아, 아이, 저 진짜 괜찮은데. 아이. 아. 더 먹어봐. 됐어요. 장맛이 깊지. 이 초장도 내가 담근 거야. 이렇게 쌓았으니까 입맛 없어. 밥에다 쓱쓱 비벼 먹어라. 아이, 괜찮습니다. 왜? 맛이 없는가? 아, 아니요. 맛있어요. 고맙습니다. 아이고, 복 있게 생겼어. 네. 아이고, 화장이 저것이 철없어 보이지만 어렸을 때부터 마음고생 많이 하고 자라네요. 이 할미가 가진 것 없고 아는 것 없어서 뒷바라진 잘 못해주지만 선생님이 관심 가지고 전혀 좀 잘 보살펴줘. 응? 네. 아이고, 나 이제 가봐야겠네. 아. 자, 그럼 우리 애들 잘 좀 부탁해요. 응? 예. 아, 그럼 난 가겠으니까 거기 나오지 말고. 아, 정말 꼬이네, 정말 꼬여. 아, 꼬여도 어떻게 이렇게 꼬이냐. 아니, 왜 하필 그 놈이냐고, 하고 많은 놈들 중에. 아, 그럼 이상한 헛소리 하면 안 되는데. 헛소리하게 생겼단 말이야, 근데. 아, 정말 피곤하고, 진짜. 아. 착한 어린이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 내가. 다 끝났다. 다리야. 아니, 근데 이 인간 어디 간 거야? 진짜 오기만 해봐라, 진짜. 어디 갔다 지금 와요? 아니, 남들이 들으면 무슨 내가 대단히 험한 일이라도 시켰는 줄 알겠네. 아, 꼬맹이들 선생 노릇하는 게 뭐가 이렇게 힘들다 그래요? 내가 언제 선생님 한다 그랬어요? 자기가 선생님 한다 그랬으면 책임을 져야지. 아저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 나는 뭐 놀다가 왔는 줄 알아요? 놈들 내쫓아 보내고 동네 정찰 좀 했었다. 아, 이 동네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알아야 댁을 보호할 거 아니오. 이 꼴을 만들어 놓고 보호한단 말이 나와요? 이 꼴이 이게 뭐예요? 나도 여자예요. 다른 거 신경 쓰기 전에 나부터 신경 써줘야 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못 살아. 나 선생님 못해요. 하려면 아저씨 혼자예요. 아, 정말 피곤하네. 이거 보세요. 나도 지금 골이 두 개라도 모자란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이 섬에 누가 왔는데요. 저 몸은 좀 어때요? 그때 치료도 다 못 받고 가셨는데. 괜찮아요. 두 분 병원에서 말도 없이 사라지시더니 여기 와서 선생님을 하고 계시네요. 무슨 이유에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 두 분 다 여기 선생님으로 오신 것 같진 않은데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홍은수 씨, 제가 알기론 영양사 하다가 유학 간다고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걸 되게 어떻게 알아요? 홍은수 씨가 일했던 병원이 저희 어머님 병원입니다. 무슨 사연이 있어서 이곳에 왔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마을 사람들과 아이들 모두 순수합니다.
착한 사람들 속이 생각하지 마세요. 아, 우리가 뭘 속인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 그래요? 홍 선생 영양사로 있다가 여기 선생으로 왔어요. 아, 그게 뭐가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교사 자격증 좀 보여주시죠. 하루도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그 정도 권리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자격증이 없으시다면 제가 교육청에 연락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보여드리죠. 자, 보시오. 어? 말씀하시게요? 어쩔 수 없잖아요, 학부모님. 사실 저희는 경찰입니다. 우리 둘은 비밀 임무를 부여받고 이곳에 파견된 특수요원입니다. 워낙 중요한 특수임무라 자세하게 말씀드릴 순 없지만 우리가 병원에서 조용히 사라진 것도 이 친구가 영양사로 위장 취급한 것도 다 특수임무였습니다. 보면서 왜 그래? 뭐라고 말 좀 해봐. 그래, 미안해, 미안해. 내가 지금 신분을 밝히는 게 이 친구가 몹시 화가 난 모양입니다. 어쩔 수 없었잖아. 다 들통나게 생겼는데. 의사 선생님이시니까 비밀을 지켜주실 거야. 그만해요! 누가 경찰이란 거예요? 변호사의 말로 그만해! 장 선생이 다 이해해 주신다잖아. 지금 누구 때문에 이러는 건데 다 같이 죽치는 거야 뭐야?